저는 글 쓰고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요. 세상을 여행하면서 마음과 사람, 영혼에 관한 글을 쓰는 걸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심리라고 하는 것은 전문 용어고 저희의 말은 마음이잖아요. 사람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기분, 정신, 우리가 영혼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은 심리라기보단 마음, 그 사람의 기분. 그래서 늘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마음자리, 그 깊은 곳에 그 사람의 정말 기분, 진짜 기분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민감했던 것 같고, 크면서는 그것을 본격적으로 한번 알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요즘 젊은 학생들이나 세계를 다니면서 젊은이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의 고민이 다 하나 같아요. 내가 꿈이 뭔지 모르겠다 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뭐가 하고 싶은데 만약에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하셔. 그건 차라리 좋죠. 부모님만 설득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면 스스로가 스스로의 목적이 없다는 거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얘기를 해요. 헛된 열정으로, 헛된 노력으로 청춘을 낭비하지 말라고. 지금 제 모교를 가봐도 그렇고 다른 학교를 가봐도 그렇고 학생 도서관에 새벽 1시, 2시까지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이나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한다고 해요. 어떻게 그 많은 학생들의 꿈이 다 공무원이나 선생님일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걸 원하는 법을 한 번도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부모님이 원하는 것, 아니면 사회가 원하는 것, 그 시대가 원하는 것을 원하도록 강요받아왔던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한 번도 연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도, 마흔이 되어도, 오십이 되어도 연습하지 못한 고민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뭘 원해야 되는지, 정말 그런 걸 내가 원해도 되는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 꿈을 잘 찾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두려움을 버리라고. 두려워하고 조바심을 내면 헛된 열정에 시간을 투자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공무원을 원하니까 공무원 공부를 위해서 몇 년 투자하는 거 굉장히 아까운 일입니다. 정말 내가 뭔지 모르겠으면 일단 두려움을 버리고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조용해지고 두려움과 걱정의 먼지가 가라앉아야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용기가 필요해요. 기다리십시오.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취하는데요. 한 가지는 되게 비겁해 보일 수 있지만 도망쳐요. 그러니까 저는 제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후배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요. 일단 어떤 위기나 고비가 왔을 때는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이것이 극복할 가치가 있는 위기인가 아닌가. 극복할 가치가 없으면 도망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시련이 왔어요. 그 시련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이걸 극복하고 끝까지 이겨낼 가치가 있는가. 그것이 나의 궁극의 목적에 부합이 되는가. 그러면 이겨내야 되겠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얼마나 힘이 들든 이겨내야 되겠지만 그것을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아, 이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야. 그러면 그 차는 그냥 보내는 겁니다. 안 일어나도 되는 시련도 있어요. 그냥 흘려보내고 도망쳐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발 쉽게 사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걱정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거죠.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그럼 그 걱정거리에 대해서 두 가지 대처 자세가 있어요. 하나는 그 걱정거리에 올라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살려서 걱정을 하는 거죠. 식음을 전폐하지요. 걱정을 하면서 하던 일도 안 하고 정말 걱정을 해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특히 한국 분들의 가장 큰 특기는 걱정하는 것이에요. 걱정에 모든 것을 올인을 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거리를 무시하는 방법도 있어요. 걱정거리를 무시해보세요.